케브라 줄이야. 이게 20호가 있고 15호가 있거든. 근데 아까 오늘 15호 작은 거 있지? 요 작은 바늘은 자방송 조용. 케브라 15호 작은 거는 녹화. 응? 그리고 13호 이상 되는 바늘들은 20호로. 어? 20% 하는데, 이제 바늘은 외바늘, 쌍바늘, 또 3단 채비,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응용해서 내가 가르쳐주면, 쌍바늘하고 외바늘하고 두 개를 만들어갖고, 이거를 결합을 시키면 3단 채비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전번에 이제 카페에 내가 그걸 올린 거, 그런 거죠. 그렇게 하려면, 외바늘은 13cm. 보통은 9cm를 많이 해, 일반 사람들은. 9cm를 하고 3단 채비를 따로 만들어줬어. 그 사람들은. 근데 나는 이제 요걸 13cm를 쓰고 쌍바늘은 18cm 케브라를. 그럼 18cm를 쓰면 요거 이제 케브라를 이렇게 자르면 안에 속심이 있거든. 이 안에가 눈구멍이 침침해. 그제 안 보이시죠? 대빼기 갖고 와야 되는데 대빼기를 안 갖고 와서 속심 나오지. 요건 빼서 버리는 거고. 진짜로? 이거 빼. 니도 안 보이면 어떻게 되냐? 팀플이 보호자들밖에 없고. 손 떠는 거 봐. 앞에 해집어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를 뭐 송곳으로 주신다 그러는데 송곳으로 주시는 것보다는 구멍이 안 돼. 송곳으로 주시면 뚫리는 거 자체가 조금밖에 안 돼. 아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니 내 쓰는 거 쓸 거야. 저거 리필하는 회사에. 응? 아니 여기 많이 있어. 여기서 구멍을 이렇게 벌리면 최대한 빌어서 이렇게 벌리잖아. 벌리면 그대로 작은 상태에서 끝을 뿔렀어요? 이거는 이거는 커지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쭉 들어가거든. 그러면 케브라 줄은 어디까지 하면 이 딱 꺾이는 이 부분 있지. 여기 꺾이는 부분 지금 여기 들어간대. 이 부분까지만 넣으면 돼. 꺾이는 부분 여기까지만. 이건 적게 넣는 편이야. 많이 넣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딱 넣어주면 주방까지 넣는 사람도 있어. 여기까지 넣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자체가 두꺼워지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나는 없고. 나는 요 끝에 한 요정만 먹은 줄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게르츠가 하는 요거를 이렇게 줄게. 이거는 일반 나일론 새끼사 줄이 있고 케브라도 이것도 이 케브라하고 똑같은 줄이야. 케브라도 새끼사가 있거든. 이 케브라도를 써야 돼. 나일론 줄은 약간 미끌리는, 미끄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빠져서 벗겨질 수가 있어. 이게 무조건 케브라를. 케브라를 쓰되, 이걸 구멍을 넣고 두 바퀴를 감어. 어떤 사람은 네 바퀴까지 감는 사람도 있어. 왜 감아요? 어? 돌이 주주주주 풀려. 그러니까 조금 덜 빠지게, 장력을, 덜 빠지고 장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감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돌리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안에서 밖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밖에서 안으로 돌리는 사람인데 나는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자꾸 돌리는데 이거는 요령은 별다른 거 없어. 순서대로 내가 이러고 보면서 계속 감아주면 돼. 이렇게 감다가 그렇게 감다가 보면 줄이 이렇게 짧아져. 이거 처음에 하면 무조건 줄이 짧아지거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주주주 풀려, 풀리면서 하는데, 이건 처음에 하면 짧아지니까, 이렇게 풀어가면서. 얼굴도 몇 번 맞아보고. 이게 돌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요령이 돼갖고 계속 풀려, 이게. 알 조심해, 알. 알 맞으면 큰일 난다. 그리고 흔들어 풀리지. 이거 풀린다. 아, 힘을 주면 텐션이, 텐션 때문에. 힘을 주는 게 아니고 흔들어 주는 거야. 흔들어 주면 이렇게 풀려.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감기잖아. 이게 한 바퀴가 왔다 갔다 한 바퀴가 돼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걸 어디까지 감아주냐. 감는 거는 지금 줄이 여기까지 와 있잖아. 케브라가. 케브라에서 한 2mm, 3mm 정도 더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그럼 나머지는 위엔 새끼사마 감긴다고 보겠지. 좀 애매 보이지. 근데 이게 돌릴 때 이렇게 하면 이게 자꾸 걸려서 이게 버프라게 일어나거든. 바늘을 같이 꺾어주면서 그렇게 돌리면 돼. 야들 뛰고 있는 거 보면 대충 올걸요. 그래 이게 낫다.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 딱 이 정도까지만 오면 돼. 투명 돌려야 돼. 바늘 오면 새벽이가 천 개 묶어 갖고 와라. 한 종이 오라고 했는데. 묶고 싶어? 이게 보통 묶는 게 아니다. 10개 정도 묶는다 그랬으니까. 천일 이렇게 묶는데 어떻게 천일 백일이지? 이게 자꾸 이게 천일 백일 석달 걸리겠어 맹기 알봤어? 네가 가족 처음 보네. 연기는 가족 우리밖에 많으니까래. 뭐 하루에 50개씩 걸리니까 금방 묶겠네. 물본드 그거 금방 조금 맞아. 그거 말고 안 열려. 그건 안 돼. 이걸로 해야 돼. 안 열린다는데? 안 열린다. 물본드 안 열린다. 펜치가 여기에 넣어갖고 다 굳어. 저 물본드 사야 되는데. 녹타이트는 약간 진득한 거 사면 안 돼. 그냥 물처럼 쪽 나오네. 이게 그러니까 스타트를 여기서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갔다가 무조건 가야 돼. 두 번 왕복은 해야 돼. 왕복 한 바퀴가 오면 완전 통째로 붙어버렸어.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있는 줄 알고 안 가져왔는데 아까 그날도 확인해보니까 전문형이 있고. 물본드에 풀어. 하나만 풀어. 뭐 두 개씩 다 풀어. 2번, 3번, 뚫렸나? 5번, 6번. 아, 지 손에다 뿌리려. 안 뚫렸을 거다. 그거는, 아, 그것도 가르쳐 줄게. 이거를, 이제 매니저 같은 경우 중간에 파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이거를 끝을 뾰족하게 잘라. 차선으로? 어, 요거 잘라. 기사, 운전기사.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구멍 조그맣게 해갖고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놓으면 붙일 때 좋은 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끝에다가 살짝만 여기 실리는데 안 뚫렸잖아. 그 사선 안 뚫렸구만. 뚫렸다 그랬어. 아니 막 끊는다. 너무 길게 사장 가지 말고. 뚫렸어? 다 보여. 아니 본드가 굳었다. 본드가 아 굳었네. 본드가 굳었어. 본드가 굳었구만. 그건 되냐? 그것들어. 열리네. 아 그 통째로 일어나면 떡은 먹고. 쌍가뜨리는 거 아, 저도 본드. 아 막혔는데. 아니, 짜봐봐. 아, 막혔다니까. 앞에 막혔다. 앞에. 얘가 막혔다니까. 너즈빈데가 막혔어. 얘가? 아, 거기가. 아, 이 본드가 굳었어요, 그냥. 아, 이거 굳었어, 이거. 얘 막고 준 거. 이거는 또 굳었어? 쉬가 사기 당했네. 하나는 괜찮네. 어? 아, 저것도 두 개 다 굳었어? 아니, 이건 안 굳었는데. 앞에 노즈 막. 그럼 뚫어. 아, 뚫었네. 이제 없다. 이거 안 굳은 거 노즈 새로 뚫으면 되지. 안 돼. 다시 바꿔놔. 일단 안 굳은 건 딱 꽁다서 놔라. 아, 그래. 몇 프로? 구독인데 형님. 바늘 없어요. 형님 본드가 안 움직인데 형님. 없잖아. 아니야 이거 쫓을 거. 그런 건 없지. 여기 있네. 그건 아니다. 일정한 거 아니다 그거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걸로 들어갖고 그거 부시고 보면 그 13,000원짜리다. 좋은 방법 있습니다. 예수식이 찍어 빨라라.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아니 이쑤시개로 밟으면 안 된다. 아니 그 구멍이 커진다 좀. 아니 아까 안 뚫은 거 있잖아. 아니 없어요. 요거 물 괜찮나? 아니 요거 하나만 뚫고 거기 하나 안 뚫은 거 있잖아. 그거 빼봐봐. 굳었어요. 이것도 굳었어요. 아 그것도 굳어버렸어? 다 굳어버렸어. 아까 새 거 깐 거는 그 입구 요것도 굳었나? 이것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 입구 막혔어요? 막히긴 않는데 진득하게 돼. 아니 앞에 뭐 짜버린 거. 그러니까 앞대가리가 안 막혔으면. 안 막히는 앞대가리가 그래 진득하게 돼 있다니까. 똑같다. 처음에는 뚫어야지. 아니 이건 본드 대가리는 살짝 잘라야 돼. 대가리 잘라야 되잖아. 그러면 안 된다. 이건 본드가 아닌 것도. 그것도 안 돼. 실리콘이
나는 있는 줄 알고 안 갖고 왔는데. 있었어요. 이건 되겠다. 그러니까. 되겠나? 그럼 꼭지 잘라봐. 잘라갖고 짜버리면 밀고 나간다니까. 이래 갖고 앞에 대가리 자르면 되겠다. 아까 대가리 잘랐어. 너무 뾰족하게 말고 잘라봐. 그 저 물본데 저기다가. 어디가 보인다? 보통 까불이 이리로 들어가. 이거 괜찮은데 이거 나올 것 같은데? 물 있는 거. 또. 그거 물이다. 수문이. 이거다. 응. 이게 물이. 와. 한 덩어리 잘라. 할매를 만들어. 하는데 지금 바람이 안 들어간다. 휴지를 딱 챙겨놓고. 한 덩어리 봤다 찍어줘. 그리고 휴지 가지고 휴지를 항상 앞에 놔두고 휴지를 닦아놓고. 칼 어디 갔냐? 그죠. 그럼 가서 저거 해달라네. 해놓고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발라. 이 뾰족한 데 위로 올라오게. 그 메이커가 왜 그래서 그래? 쭉 타고 올라오고 케브라에 본드가 묻으면 안 돼. 케브라에 본드 안 묻게. 응, 새끼사마. 딱 새끼사 감은 것만. 그러면 그 쌍바늘도 맞지? 쌍바늘이 요금이 돼. 아, 요거 쌍바늘이지. 외바늘도 똑같이 하나 만들어 놓고. 쌍바늘이 구독 믿어 내내. 너네 안 먹어도 니 안 보이지. 영혼 대답을 계속 하고 있다. 내가 봤을 때 찍어서 못해. 이건 내가 할까 해. 사자. 다른 거는 저렇게 아무튼 형님 감은 거보다는 원래 몰래 하나씩 빼가는 거 아닙니까? 한번 만나면 정형님 가방에서 한 두세 개씩만 뚱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 하루에 두세 개씩. 이렇게 늘었다. 예? 늘었다 보다. 아 형님 늘었습니까? 아, 눈이 어두워지는 만큼 기가 밝아져, 사람이. 원래 그런 거다. 속닥속닥했는데, 이거. 치면은 아, 이거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가 대고 타는 데 있다. 이거 걸로 쭉 까다 보면은 힘은 그냥 한판이 네, 들어가면 트랙시다 감방 크고. 아, 박스 많이 바뀌는데 저거. 옥상에 형님 이거는 티 나가겠는데. 이놈은 맞은 거 아니야? 뒤로 돌아 들어가면 공장 안으로 회사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좋은 거. 아, 공용도로 들었어. 매장 거 가만 있어. 나는 죽어이지 말라고 제가 쓰는 줄 알았어. 안 들리면 끝납니다. 녹화 다 되고 있대. 어디다 올리면 안 된다. 녹화 다 되고 있는데. 아, 올려라. 거기서 이씨가 뭔가 가는 것 같은데. 사람도 빵 터지겠네요. 그럼 안 되지. 카메라 하나 꺼내면 어디가 보면. 돋보기를 가져왔어야 했는데 안 갖고. 이번 녹화. 다 대본 잘 알아. 덕봉이 이야기 뭐. 다 대본이 좀 적어. 실검이로 바뀌네 이거. 맨 마지막. 맨? 여기 사진에서 밀면서 이런 거 들어가거든. 와, 장면이 저 안에 끼는 것도 힘들었다. 덕봉이 호당. 그리고 끼워가지고 요거 얘기 안 해주지. 땡겨줘라. 왜요? 땡겨주면 바늘에 요 홈이 있지. 홈이 있는데 새끼사 그 요 이 케브라가 그리 파고 들어가. 그래야 돼. 그 안 빠져. 항상. 끼어가지고 끝에 잡고 땡겨주고 다 땡겼다. 말 안 하고 땡겼다니까.
이게 몇 개? 얘한테 말 안 해도 의무대 습관적으로 땡긴다. 아니 그랬는데 습관적으로 땡긴다 이거. 안 땡기면 안 되거든. 그거 없는다. 이거 또 승호가 나를 이렇게 또 배고 있어. 아, 저는 빼면 하루에 한 50km 풀었대요. 그럼 2시간 하면 2시간이 근데 이게 지금은 우리도 바늘이 이제 코앞에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묶기만 하면 좋은데 묶기만 하면 되는데 옛날에 뒤에 뿌르고 뾰족하게 갈고 바늘이 이렇게 나오니까 홈하고 그래야 되잖아. 그거 일이다. 요거 묶는 거는 일도 아니다. 맨날 가는 거 별거 아닌데 하는 게 되게 일이다니까. 우리 배생가 우리 딱이지. 잘다 했어. 하면 되지. 우리는 탁상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 탁상으로 하는 데 있어. 다 했어. 그 양말 한다고. 탁상 그라인더를 하는데 갈다가 끝을 갈다가 까딱 잘못하면 이 바늘 끝이 거의 걸린다니까. 굉장히 신경 쓰세요. 그러면 안 피고. 피카면 바늘 필요 없어. 그래. 그게 그래서 신경 써서 하느라고 그게 힘들다니까. 대충 갈 것 같으면 그러든지 말든지 대충 갈 것 같으면 생각도 안 하지. 아, 그렇겠네. 요거를 쭉 당겨도 되거든. 쭉 당기면 이게 나중에는 보풀어가 이러죠. 손을 일일이 풀어. 당기지 말고. 홈까지 파야 되니까. 저 가는 데는 별거 아닌데 홈까지 파야 되니까. 옛날에 지랄을 떴겠네. 뭐 이거 여러분 이야기 그래도 그 날 맞는다. 딴 데보다 싸게만 팔아놔. 그리 브랜드 뾰족한 게 있다니까. 이제 케브라가 안 좋은 거는 이렇게 버프레가 뒤거든. 두께를 잃는 거 생각한다니까. 케브라들이 케브라는 항상 공구 0.9 0.9로 줘. 0.8을 쓰면 안 되고 0.9를 써. 양말 다 있는데 누가 사? 그 샀을 거 아니야 이거. 인터넷 얼마 안 받아요. 리스트 줘요. 요 버프라기 이러는 거 이거 다 라이터로 이렇게 살짝살짝 지지면 돼. 좀 빠지잖아. 저 새끼도 얼마나 한다. 7천인가 8천인가. 안 그래. 케브라 새끼잖아. 비싼 거는 12,000원짜리까지 있다. 똑같은 건데 파는 것마다 틀려. 행인 가격 기준 사이트 보니까 제일 싼 게 9천원인가 하던데. 제일 싼 게 9천원짜리도 있어. 선수 심해야 돼요. 자, 요거 하고 해요. 자, 요거 두 개는 됐어. 이게 Y야. 5분이면 된다더라고. 씨, 그 본드 때문에 한참 걸렸잖아. Y야는 35cm. 똑같이. 쌍바늘에도 외바늘에도 35cm. 그래, 한 3cm 정도 되는 데에다가 이렇게 접어. 고리를 만들어. 그래가, 이거는 처음에 잘 묶어야 돼. 처음이 헐렁해버리면, 나중에 이게 풀어지거든. 응. 근데 비는 게 없어. 진짜 큰일이네. 처음에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몇 바퀴 돌리다 보면 두세 바퀴 돌리다 보면 잡히거든. 눈이 안 보니까 이해를 해라. 아닌 거죠, 아예 아닌 거. 이렇게 돌리다가 꽉 당겨갖고 한 두세 바퀴 감아줘. 그래놓고 똑같이 요것도 위아래를 한 바퀴. 어? 어. 한 바퀴인데 요거는 한 바퀴 좀 더 가는 게 좋아. 이게 3번도 그냥 이건 약간 위로가 되는 거 같은데. 아니 이게 위로. 이게 위로. 11번이 똑같은 사진이네. 그리고 이게 끝에 이제 접히는 부분이 있지. 이 부분을 될 수 있으면 감싸주는 게 좋고. 그 전화를 해갖고 그래야 되겠네. 미를 아닌 거. 몇 번, 몇 번까지. 나는 이거를 왕복하고 반 정도를 더 해주거든.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시 절반 정도 와가지고 본드 칠해줘. 그것만 안 하도 시계가 편한데. 볼게 보겠어. 볼게 보겠어. 하루 종일 저거 많은 거예요. 길에 가면서도 열어보고 당기고. 나중에 핸드폰 타고 와봐라 이러고 있어. 보일까 했니? 줄이 보일까 했니? 귀찮은 사람도 사서 써버려. 제리뷰 같은 경우는 사서 쓰잖아. 신기하겠네. 눈도 안 보이는데 지금.
나보고 말하지 말라는 것도 말하고 있다. 나는 그냥 형님 썼던 말 어디서 썼나? 못 가는데? 형님 쪽에 흔들어 버리니까 먹적 공부인데 역시 되겠으면 좋아. 뭐또 하실 거세요? 하여튼 내가 봐도 됐나? 아니 검은 골프에서 원투에서 노가지 리액션 말고는 되겠으면 보는데 아니 내 집에 다 썼어. 벌써 연습도 좀 해봤다. 손으로 묶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채비를 어떤 이걸 손으로 묶으려니 힘들지. 저를 가봐요. 저를 여러 감았어. 아빠도 안 돼. 이래 잘안 풀리다 보니까 이래 가봐. 고빈 샀냐? 고빈 샀어. 나는 저거 고빈 사갖고 이렇게 뺑뺑이 안 돌리고 손으로 감았대. 아니 나 주름 치지 말고 있는 줄 알았어. 처음에 이렇게 돌리면 줄이 안 빠져. 그러니까 이제 이러고 감기다 보면 쭉 빨려 들어가면 이렇게 풀어주고 하면서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돌리다 못 빠져. 4호나 5호 정도 쓰면 5호 정도 쓰 목줄 한 50에서 한 메다 정도 본다 정도 생각하고 딱 한 발 줄면 그래, 내가 모르는 것도 쓰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왜 굳이 저걸 이게 꼽아가지고 뺐으냐고 그냥 까봐도 이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장작군데 그걸 하고 있어 아니 그냥 멋인 줄 알았지 얘는 얘 금색이 뭐라니까 반지라서 그런 말 하면서 두 개가 해서 안 꼬이는구나 막상 해봐 끝난물이 하기가 제가 그죠? 저 끝에 좀 잘 만들어지 스무시 이겨고 끝나지 끝나지 그럼 안 가르쳐줘야 된대 뭐 간다르잖아 쉬게 쓰는데 와 쉬게 쓸 게 아니야 저걸 하고 있으면 우리 마누라한테 맞아 죽겠나 제 요거 만들어서 그래가 아니 소고기래 안 됐죠 1cm 집에 창고 관계 만들어야 되겠다 3cm 차비에다 그거 다리 있어 얘는 이렇게 해요 요거는 이제 고리니까 아 꿈도 없는 거야 1cm를 해가지고 외바늘은 똑같이 찔러 옛날에는 이걸 외바늘 안 찌르고 이걸 꿨어 이렇게 아까 네 요거 만든 거 있지? 요걸 가지고 기둥줄에 찔러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서 이렇게 꽈어 옛날에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고. 바늘 같이 짚어가지고 같이 가 그렇지. 그러면 두께도 얇아지고 옛날에 꽈 때는 두께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꽈 때는. 지금은 안 꽈고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니까 훨씬 얇아지고. 긁고 하면 가만히 있는 거구나. 왜 바늘? 쭉 찔러 넣어가지고 요 접힌 부분이 넣어가지고 어초 같은 게 거기도 잡고 당겨주고 이쪽에서 당겼을 때 잘 안 빠져야 돼 초반에 강제집행해 알았지? 처박아 안에서 여하시나 이런 데 좀 있어가지고 빨리 초반에 강제집행해야 올라가 복부에서 던져보면 경험자로 세 번 내야 되냐 초반에 네. 어설프게 하면은 그 안에 여박 같은 게 좀 있어요 그 쓸려가지고 터져요. 초반에 그래서 빨리 강제집행해서 끌어내야 돼요. 요거는 양쪽에서 새끼살 감아가지고 딱 이 접힌 부분 묶어버리고 이쪽 나온 부분 묶어버리면 와이어가 양쪽으로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게만 무조건 왕복 한 바퀴 어디가 됐든 일반은 이제 편대가 움직여요. 외바늘이 한 대밖에 없잖아요. 외바늘 외바늘이다. 치는 외바늘이지. 같은 외바늘이지. 그렇지. 현대채비 이런 건 특히 감시 같은 건 현대채비 잘 안 먹었어. 물론 무기지. 현대채비 원래 잘 안 먹었어. 얘들 줄타기. 감시가 아닌 거 하냐. 5호나 6호, 4호, 4호, 6호 중에 쓰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4호, 6호 중에 쓰면 된다. 5호나 6호 이상, 5호 이상 쓰면 돼요, 5호 이상. 내는 4호 많이 쓰거든. 저는 20호, 세이코, 20호, 18호 이런 거밖에 안 써요. 원투 할 때. 원투 마느라. 감생이 마느라. 감생이 마느라. 감치를 어차피 잡아야 돼. 주종이
이제 감시로 쳐야 되는 거. 원투 대회 때는 감시 아니잖아요. 감시잖아. 1등이 감시잖아. 그냥 잡아 아니게. 아니 잡아는 똑같아. 4등 없잖아. 응? 근데 이제 감시는 목적으로 할 텐데 5호나 4호나 6호나 5사이 5호에 개불이나 홈무실 쓰면 돼. 개불 안 묻어야 되나? 물어야 형이. 개불도 잘 물어요. 정해는 못 내니까 형. 요거는 근데 반을 접어. 그거보다는 홈무실이 제일 빨라요. 반 접으면 지금은 홈무실이 빠를 거야. 큰 것 때리야 개불 때리지만 작은 것들은 안 때려. 지금은 홈무실이 빠를 거야. 선상에서도 홈무시가 빠르죠. 홈무시하고 되게 좀 잘 큰 건물 때는 개도 쓰고. 그 선상에서 개 해봤는데 안 개? 개? 개도 힘도 없고. 가만히 있다 한 마디씩 한다. 야 이거 올리면 대박이겠네 이게. 올리지 마라. 이거는 새끼살을 케브라 쪽 있지? 새끼살을 1cm 이상 감아줘야 돼. 1cm 이상 감아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늘이 하나 물고 당기면 밀려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1cm 이상. 아, 그 케브라 쪽으로 더 내려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바늘 쪽으로. 지금 두 개 여기가 네, 지금 연결부분이잖아. 1cm 이상 내려와줘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고기가 만약에 한쪽을 당겼을 때 이게 안 쏠린다고. 1cm가 안 되고 뭐 한 5mm, 7mm 이러면 잘못하면 이게 당겨져 버려. 이거는 딸려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1cm 이상. 바로 계좌했지. 사버려야지. 더 쏘냐? 네. 완전 진짜 난 나색해서 그렇지. 맞아. 또 못해서 그 친구가. 잘생겼을 때 괜찮아. 라식해라. 싱크림도 잘생겼어. 라식하면 되지. 진짜 라식이 안 되네. 나 라식 안 돼서 라색은 안 갔어요. 아 진짜? 엄청 얇아? 무슨 일반 요즘이 렌즈 껴있는 그 와이어 쪽으로 다 안 올라가도 돼요. 아니, 와이어는 접힌 부분까지만 막으면 돼. 괜찮다. 이거는 접어졌기 때문에 펴지진 않잖아. 와이어는 딱 접은 부분만 막아버리면 돼. 그러니까 접히갖고 약간만 올라가면 돈이 좀 있어서 그렇지. 괜찮다. 좀 돈 없어서 한다. 평광은 이리 정면에서 안 때리면 잘 안 된다. 요 쪽에서 측면에서 뜨거나 그런 말. 집에서 안 되겠는데. 왜? 아,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상황이 그래서. 수건을 하나, 아니 휴지를 하나 받치고 휴지 위에 사라고. 등적성 휴지. 그래 휴지 가리켜줬잖아. 그냥 가방이 세한데. 나도. 그래도 내가 창고를 하나 만들어야 되나 그 생각하고 있는데. 휴지를 그 두루마리 있잖아. 네 마디만 딱 잘랐고 네 번 접어. 네 두께로. 해놓고 선상에서 안경을 선글라스 안 입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행님 받으시려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천지로 그러면 지금 난리 나 지금 여기 휴지가 없잖아 여기 딱 지금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여기 휴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냥 하는 거고 지금 물티슈는 안 돼 물티슈는 또 잃어버리지 말고 형님 마른 휴지 잘 써요 잊어버리고 사달라고 해야지 이제 이거 상반을 준 거야. 자, 응용을 하는 건 뭐냐? 도 있어야 되겠대요. 응용을 하나 하면 뭐냐면 단차 바늘. 단차 바늘은 뭐냐면 얘가 똑같이 길이를 맞추라는 게 13cm, 18cm, 얘가도 35cm 똑같이 맞추라는 이유는 아, 그냥 바로 걸어버리면 되겠네. 이러면 이거를 성게를 넣고 성게를 두 개를 여기다 딱 걸리잖아 이게 3단차 바늘이 좋은 게 밑에다 전복 한 조각이나 두 조각을 딱 넣어 이게 때 전번에 내가 혹동 잡은 게 이 3단차 집이야 저 밑에 길락하면 그냥 밑에서 바늘로 바로 깨야 돼요 바늘로 끼고 깍두기로 어차피 하는 거 그러면 되지 이러면 3단차 채비가 되고 풀면 외반을 쌍반을
야, 안 그러고 전에 지금 다른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이거를 다 만들어. 요걸 이렇게 만들 정도 되면 3단차를 만들려면 이걸 이렇게 끼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꽈야 돼. 꽈가지고 와이어 고리에다 집어넣고 딱 당겨놓고 요거를 반 접어서 딱 걸고. 몇 센치를 했어요? 13, 17. 13. 요건 18. 18. 쌍바늘은 18, 외바늘은 13. 와이어가 35. 35. 딱 이게 와이어에서 바늘이 나오는 게 밑에 바늘이 나오는 게 전복 깍두기 넣었을 때 딱 두 조각 정도 들어가게 바늘 끝이 여기 떨어지게 딱 그렇게 하면 지금 바늘 끝이 바늘 위에 쌍바늘 끝에 떨어지잖아. 그래, 너무 티 나도 안 되겠더라고. 이렇게 하면 너무 티 나오면 딱 끝에나 안에 쪽에 금집이. 야, 이따가 또 또 그러면 이따가 또 싼 거 하면 또 알려줘야 되네. 두 번을 묶어야 되네. 한 번만 묶으면 되네. 형님 동영상으로 그냥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러고 싼 거 그래. 갈아타라. 이게 동영상으로 네가 가져가지 네가 묶으면 되지.